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자마자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며 적극 대화를 시도하고 나서서 대화 협상을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한 새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주류 언론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전략이 통했고 선택도 옳았다며 찬사를 받고 있어서 대북 대화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정면 충돌 대신 공동 대응을 선택하고 곧바로 북한과의 대화까지 적극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 전략의 착수에 한반도 안보의 해빙으로 이어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백악관의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과 잇따라 1시간 동안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미국은 대화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최적의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미래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로 맞대응할 수 있다면서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 국면 전환이 모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정면 충돌 대신 공동 대응을 선택한 것이 보기 드문 외교 성과라는 찬사를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어 대화 국면 전환 시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주말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해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통했고 선택도 옳았던 외교 승리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두 번째 ICBM을 쏘자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만 하는 회의는 필요 없다. 중국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할 때라며 그 흔한 안보리 긴급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전면 조사해 보복 조치를 취하는 무역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략이 통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새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나서자 4일로 예정됐던 중국 조사 계획을 연기함으로써 정면 충돌 코스를 피하고 공동 대응으로 선회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한국 등 관련국들도 안독해 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 외교적 해결에 더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파괴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제한은 변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 자체의 방어 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한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겁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800km에 중량 500kg 미만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동일한 사거리에 최대 1톤의 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을 높이는 쪽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원금 중단 조치에 나서자 시카고를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과 지역 정부 간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지역 정부들이 끝내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일부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자 시카고를 시작으로 지역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7일 연방 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위헌 위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램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연방 정부가 사법당국 지원금을 보류하려는 것은 위법이자 위헌 행위라고 성토하고 시카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 싸워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에 이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과 주 전체로는 피난처 도시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도시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해 피난처 정책이 합법, 합헌적인 것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피난처 도시들의 소송 제기를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내 피난처 도시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 문제에 대해 대표로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법무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들 300곳에 대해 연방 그랜트 가운데 경찰에게 지원되는 바이런 JAG라는 연방법무부 그랜트를 지급 보류시킬 것이라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에만 피난처 도시 300곳에 3억 8천만 달러의 연방 사법 지원 그랜트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 그랜트 지원 중단 문제 외에도 각종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놓고 친이민 지역 정부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소송 본무를 이룰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라이센스 시스템 구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내 유통되는 마리화나 규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규제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암거래를 부추기는 역효과만 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64가 57%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면서 주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한창입니다. 빠르면 다음해 1월부터는 마리화나 판매 라이센스가 정식 발급됩니다. 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마리화나 유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블랙마켓, 암시장이 더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소비보다 실제 훨씬 더 많은 양의 마리화나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불법으로 거래되어 온 만큼 정확한 양이나 판매 규모는 수치로 파악된 것이 없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매년 약 1,350만 파운드 정도의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주에서 매년 소비하는 마리화나는 250만 파운드 정도일 것을 감안하면 1,100만 파운드는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유통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주에서 소비된 250만 파운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역시 불법 거래로 매매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되는 마리화나 가운데 무려 80%가 타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협회 헤제키아 알렌 국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5%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부 로컬 정부들이 라이센스 취득에 엄격한 규제를 두거나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해져 일반 마켓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가운데 40%는 여전히 암거래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업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마리화나 시장이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따른 불법 재배와 판매 등 부작용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흡연과 재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 비즈니스가 3개 이상의 소매업소와 4에이커 이상의 농장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 마리화나 사업이 대기업화되는 것을 막는 반면 소규모 업소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TV조선 USA 개국 기념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새 버전인 더 펠룬 원 공연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배우들의 의상도 고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동시대의 정서에 맞는 컨셉으로 드레스 피팅 작업이 이뤄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주세피 베르디의 걸작 라 트라비아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곡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오페라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작품이 바로 이번에 공연되는 더 폴런 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축에는 배우들이 입고 등장하는 의상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의상 디자인을 맡게 된 조셉 신 디자이너는 프리마돈나 김난수 소프라노와 25년 지기로 이탈리아에서 자신들의 분야에서 유학 중 만난 것이 인연이 돼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 그동안은 이제 보고 리서치를 좀 했었는데 약간 모던 웨이로 한다고 그러셔서 오리지널 테마가 그래서 이제 패브릭이나 아니면 스타일도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을 조금 더 변형시켰어요. LA 한인 사회에도 패션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K-오페라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협력의 장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오페라라는 게 너무 멀리 있는 거 그리고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또 뭐 의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토리가 그 젊은이들한테 좀 더 가까이 전달될 수 있는 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보편화되어 있는 K-POP과 K-드라마와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로 이제 오면 이제 외국 애들이지만 젊은 층들이라서 K-POP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K-드라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거를 보여주는 거에 되게 쉽게 접근이 돼요. 뭐 음식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온 친구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끌어내게 하고 또 알리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과 의상, 연기,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형태가 총망라되어 관객들을 찾아가는 작품인 오페라. 미주 한인 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K-오페라를 통해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까지 어떠한 공연 문화의 모멘텀을 던져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라트라비아타 파이팅!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